네,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. 오기철 교보증권 부장입니다. 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역시 코스닥, 코스피 많이 떨어졌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는 새벽에 끝난 미증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적 영향으로 테슬라가 한 10%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의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. 이에 따라서 코스닥의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. 또한 이제 한중 관계의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관련주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.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좀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2,544포인트로 18포인트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. 코스닥 지수는 16.9포인트로 약 1.9% 2%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868포인트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. 네,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? 네, 오늘 틈새 종목군들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사료와 곡물 관련 지수들이 오늘 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. 오늘 한일 사료라든가 오늘 대한제당, 미래생명제약, 팜스토리 등 일단은 중소형주들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중 관계, 한중 관계의 우려가 미치면서 호텔신라라든가 LG생활건강, 파라다이스 등 화장품, 항공호텔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폭을 깊게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. 네, 다음 주는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할까요? 네, 다음 주 이제 국내적인 이슈로 보게 되면 한미정상회담이 26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. 이에 따라서 국내 이제 현안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일단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주요국의 1분기 GDP가 일단은 좀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. 또한 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 등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실적 시즌에 대한 변동성이 좀 다음 한 주간 좀 깊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역적 우려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변동성을 좀 주의하는 한 주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